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겁나죠? 왜냐면 시간은 너무너무 없고요. 근데 공부할 양은 너무너무 많고요. 자, 근데 30일 버티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면 30일 동안에 한 등급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1등급인데 안정적 1등급을 맞고 싶어, 또는 선생님 저는 2등급만 나와도 되긴 하는데 제가 80점 초반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도 꼭 자, 제 캐스트 내용 들으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딱 30일만 버텨봅시다. 자, 제가 제목을 좀 세게 달았죠. 한 등급 더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 이렇게 썼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어만 공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중에 사실 파이널 공부할 때 가장 적게 공부해야 될 과목이 영어예요. 물론 어떤 특정 과목을 안 해도 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영어 공부 시간이 아마 가장 적게 나올 거야.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근데 등급 하나 올리려면 그럼 도대체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자, 기본적으로 딱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어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재수 정규반 출신이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3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널로 다가오면 시간이 정말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단어 수거 안 해옵니다. 그냥 문제풀이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문제풀이만 하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자, 뭐냐면 기본적인 해석은 돼야 되고 기본적인 단어 수거는 알아야 뭔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면 답의 근거를 안다고 쳐도요, 선지나 근거 어휘를 모르면 어차피 날아가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분량을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목 딱 보시면 알겠죠. 지금부터 하루에 33개만 암기를 하셔도 내가 무슨 50개 100개를 외란 얘기 아니야. 이론적으로 33개씩만 공부를 해도 1000개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면, 제가 어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보통 자기가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정도 나왔던 학생이야. 이 학생이 1000개 어휘를 추가로 외운다면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2개, 3개로 줄어들어요. 해석하는 자 능력과 이해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가 한 7개, 8개가 있다 쳐볼게. 지문 하나에. 이런 학생들 보통 한 4개 정도까지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D-2주 전에는 절대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1000개까지는 외울 수 있으니까 어휘 꼭 암기하시고요. 그럼 둘째, 그럼 뭘로 공부해요?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인데요. 기존에 공부하던 책 있으면 그걸로 계속 공부는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공개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올해 EBS 교재 전체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렵죠? 다이어입니다. 다이어가 나올 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인 거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중간에 해석이 붕 떠요. 왜? 뜻이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다이어 올해 EBS 전체에 140개 하고요. 올해 EBS 교재, 특히나 수거 나올 때 이제 학생들 막 미쳐버리죠. 수거 200개 정도 됩니다. 공개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340개 정도 되겠지? 자, 강추할게. 이건 필수 사항이야.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외우는 건 외운 건 맞는데 이 300개 넘는 요 녀석만은 꼭 외우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공개 자료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 왼쪽에 제 페이지 들어오면 왼쪽에, 맨 왼쪽에, 왼쪽 보시면 가운데쯤에 공개 자료실이 있어요. 클릭하면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꼭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한 등급을 더 올리려면 그러면 등급별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좀 설명드릴게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야. 자, 이제 80점대인데 하나 올리고 싶어. 또는 90 초반이라서 항상 불안한 거야. 이런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유형이 요즘에는 21번에 밑줄 음이 팍 들어가는 거 알죠? 밑줄 음이 B
빈칸 수호사비 이게 전통적인 킬러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때 포인트가 있어요. 쉬운 유형 문제를 시간 줄이는 게 쉬울까? 어려운 유형의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쉬울까? 당연히 쉬운 유형을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제가 빈칸이나 특히나 삽입 39번 같은 경우에 더 빨리 풀라고 얘기 안 해요. 현실적으로 학생들 빨리 못 풉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자 킬러 유형은 따로 공부하시되 내가 킬러 문제가 아닌 유형 예를 들어 대입학이나 무관문이나 요양문 같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줄일까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잠깐만 기다리시고 두 번째 2등급이 목표인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매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빈칸이 약한데요. 저 빈칸 4개 찍을까요? 확률적으로요. 2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4개를 다 찍잖아요. 100점, 10점이 날라가. 그런데 자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엔 이런 케이스야. 만약에 빈칸을 다 버릴 정도의 이제 실력의 학생이라면 확률적으로 순서 삽입, 어휘 어법, 밑줄 의미 파악, 장문 독해 40일, 42번이 이제 또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그 문제를 다 맞췄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요. 빈칸 4개를 다 버리면 거의 이가 안 나와요. 제가 매해 느꼈던 거거든요.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자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했어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점수를 확보하고요. 좀 비교육적이라고 해도 정 안 되는 걸 찍으셔야 돼요.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일단 2등급 목표인 학생 듣기는 다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는 되게 한 달 동안에 필수적으로 연습할 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대입학 문제는 다 맞추셔야 돼요. 대입학은 다 맞춰야 되고요. 둘째, 목적이나 일치불일치나 도표 분위기 신경 쓰고 이건 원래 맞추는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뭐 큰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등급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주제 제목 요 주장 중에 한두 개, 하나 정도 꼭 틀려요. 여기서 날아가는 순간 진짜 2등급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다음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대입학 문제 있죠? 8분 안에 무조건 푸셔야 돼요. 8분 안에 풀어야 뒤에 자 이런 학생들은 빈칸 순서 삽입 중에 버릴 문제가 있거든요. 버려도 2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휘는 EBS 연계 문항인데요. 어휘 풀이 방법은 제 해설 강의 아무거나 보셔도 나와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답이거든요. 그 연습만 하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그 다음 2등급 목표인 학생들 30일, 32번은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 시간이 안 되거나 모르겠으면 33, 34는 찍는 한이 있더라도 30일, 32번은 왜 풀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EBS 연계 문항이니까 EBS를 공부한 학생이 속된 말로 연계 빨이라고 하죠. 연계의 느낌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33, 34번보다 언제나 근거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36, 37번이 있죠. 36번만은 풀려고 하셔야 돼요. 왜? 똑같아요. EBS 연계 문항이기도 하고요. 36번 항상 ABC의 순서를 알려주는 장치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또 문장 삽입에 38, 39 중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얘기하죠. 2등급 목표니 39번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못 풉니다. 너무 어려워요. 해석 능력이 되자 못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38번은 풀 수 있어요. 또한 EBS 연계 문항이기도 하고요.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보통 박스에 줍니다. 예를 들어 박스에 하지만 예를 들어 하지만 하지만 탄수화물이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박스에 더 쳐볼래?
하지만 탄수화물은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 뭐 나왔어요, 이게? 탄수화물의 단점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올 때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35번 무관문 있죠. EBS 연계 문항의 유다고요. 무관문은 참고로 이따 설명드리지만 어휘와 풀이 방식이 같습니다. 주제만 파악하면 답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요약문 대입 파악과 풀이 방식 똑같습니다. 그러더니 주제 하나만 찾으면 돼요. 궁금하시죠? 바로 뒷페이지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장문 독해는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찍은 게다 틀렸다고 한다면 83점이 나올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빈칸을 다 버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사비를 다 버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풀수 있을 만큼 풀어내야지 83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등급 높은 학생이에요. 간단합니다. 밑줄 의미, 어법, 어휘, 빈칸 네 문제 다, 순서 다, 삽입 다, 그러니까 두 문제, 두 문제. 그럼 28점이 날라가. 그럼 뭐가 보이지? 그럼 3이 나오는 건 맞지? 그런데, 물론 여기서 찍어서 몇개 맞출 수는 있겠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일곱 문제, 11문제를 찍으면 아마 하나로 찍으면 두 개는 맞출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자, 마이너스 28점이 아니라, 한 마이너스 한 26점, 25점도 되겠지만, 24점까지.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3등이 높은 학생이, 주제 제목 요지사항을 다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요약문이나 무관문, 장문 독해도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풀이 공문 좀 하셔야 돼요. 해석 공문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달 동안 듣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듣기에서 날라가면, 리딩 문제를 더 많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등급이 목표다. 듣기에 집중하세요. 단어 집중하시고요. 대신에 요 유형을 제외한 유형은 풀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딱 궁금하시죠? 1, 2, 3등급 다 이제, 이렇게 풀면 될 거라는 건 제시했는데, 그럼 어떻게 뭘로 할까요? 자, 설명할게요. 등급 무관하게요.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그 다음에 버릴 문제를 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1등급이 보인 학생도요, 39번 문장 삽입 가능하면 제일 나중에 푸세요. 정시간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자, 좀 비교육적이죠? 그래도 우리는 절대 등급제예요. 일반 나오면 됩니다. 자, 2등급 목표예요. 아까 말한 거 기억나죠? 빈칸에 33, 34. 순서 삽입에 37번, 39번. 일단 나중에 풀겠다. 나 정시간 안 되면 그냥 1번으로 다 찍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야. 자, 자기가 먼저 풀어야 될 문제와 나중 풀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유형별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수능 문제는 100% 해석력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해석은 필요한데요. 유형별로 답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를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에요. 전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석해도 답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모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간단해요.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왜? 소재와 결론만 아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요. 제가 가운데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운데를 읽는데, 제 해설 강의나 아니면 제 강좌 중에 뭐 문제풀 강좌 아무거나 보시면 알 거예요. 먼저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결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필자가 자기의 의도를 말하는 장치거든요. 예를 들면 필자가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연결을 이렇게 찾다 칠게.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난이 글의 소재도 알아. 그럼 여기가 주장문인 거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론도 알아. 강약이 조절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이게 초극강이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 돼요. 어려웠네. 넘기면 됩니다. 소재, 주장, 결론을 알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서나 삽입 문제는요? 이런 해석 능력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논리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반드시 줍니다. 지시요. 디스 같은 거, 댓. 디스 북나스 앞에 책이 나왔어야 되거든.
연결어, 하우에버 이런 거, 또는 대명사, 그들은 they say, 그들은 말했다, 그 앞에 복수명사가 있거든요. 유형별로 풀이 방식이 다 다르고요. 유형별로 답을 찾는 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문제 풀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1, 2, 3등급 다 목표인 학생들 다 유형별 문제 풀이, 뭐 근거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거 찾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파이널 공부일수록 꼭 신유형 여러분들 21번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밑줄 힙합 신유형 포함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수능은 정해져 있죠. 29번, 30번, 31번, 32번, 35, 36, 38은 EBS 변형 문제입니다. EBS 연계가 포함된 실전 모의고사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은 하셔야 돼요. 이제 4회 이상의 시간이 시간 제공 문제 푸는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더 한 등급 올리고 싶다. 첫째, 아직 안 늦었으니 단어 하루에 33개 이상 꼭 외워라.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우게 만든다가 1번이에요. 둘째, 자기 목표 등급에 맞게끔, 자,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공부를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시간 관리하고요.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9평이나 올 6평이나 작년 수능이나 작년 9평이나 작년 6평이나 아무거나 좋으니까 해설 강의를 1.5배수로 봐보세요. 그러면 아, 유형별로 물어보는 의도가 달랐구나. 근거 찾는 거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저는 해설 강의가 전지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설 강의 자체가 유형별로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전체 다. 자, 또는 선생님 저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저희 Q&A에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점수를 어떻게 뭘로 공부할까요를 Q&A에 올리세요. 그럼 우리 연구실장님이, 우리 연구팀이 학생들에 맞게끔 어떻게 공부하라고 추천해 드릴 겁니다. 한 달이면요, 영어, 어휘를 33개 외우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풀이는 했고요. 물론, 나머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머지는 EBS 정리 공부하든지, 해석 공부하든지는 마무리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정도 공부는 하셔야 수능 때 실감합니다. 아, 나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 딱 30분 더 버티시면 돼요. 힘든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더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시는 수능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 푹 주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꼭 좋은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